메트로놈과 친해지고 싶지만 현실은 자꾸 멀리하게 되죠.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연습을 시작하면 메트로놈과 나의 연주는 각자 마이웨이를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메트로놈의 박자에 잘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흔히들 놓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메트로놈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메트로놈 소리에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메트로놈 소리를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맞추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박자를 기다리다 보니까 박자가 밀리거나 아니면 그 타이밍 맞지 않거나 이제 또 그렇게 되면 리듬이 고르지 않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메트로놈의 박자를 맞춘다는 개념 자체를 조금 버리시고요. 메트로놈의 주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템포의 주기를 똑같이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트로놈을 차도에서 같은 속도로 나란히 가는 차량이나 또는 누군가와 같은 속도와 걸음걸이로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분명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연히 누군가와 똑같은 속도, 그리고 템포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메트로놈도 마찬가지예요. 메트로놈 소리를 듣고 그 주기를 찾아서 맞추는 겁니다. 그 주기에 맞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연주하고 있는 템포가 메트로놈 주기와 맞아떨어지는 느낌으로 맞추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고 잘 되실 거예요. 첫 박자에서는 잘 맞지 않을지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디를 지나가면서 완급 조절을 통해서 메트로놈의 일정한 주기를 찾아가면서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레슨할 때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인데요. 랑게누스 교본, 클라리넷 교본 1권 56번,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를 예제로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처음부터 맞추시려고 하시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메트로놈 소리가 나오는 음들인 도, 그 다음 솔, 미, 도, 레, 라, 파, 레 이렇게 메트로놈 소리가 맞는 그 타이밍을 동그라미로 먼저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메트로놈 소리를 들으면서 박자의 주기를 이제 기억하시는 거죠. 자, 제가 메트로놈을 틀게요. 자, 이렇게 메트로놈 소리를 들으면서 주기를 이제 찾는 거예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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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들리시죠? 자, 그 다음에 먼저 말로 혹은 눈으로 악보를 읽으면서 흐름을 찾는 연습을 합니다. 이제 제가 한번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주기를 듣고 도, 솔, 미, 도, 레, 라, 파, 네. 처음 연습하실 때는요, 이것도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로 리듬을 읽으실 수 있다면, 이제 클라리넷으로 이제 요 동그라미 친 표시의 음들을 불어보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박자의 틀을 찾아놓은 다음에 빠진 음들을 이제 채워넣는 거죠. 참 쉽죠? 이번 시간 강의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리듬 읽기와 박자 세기, 이것과 같이 섞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그 아마추어 클라리넷 앙상블 모임인 뮤직 포레스트 클라리넷 앙상블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약간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여럿이 연주하는 클라리넷 앙상블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뭐 지휘자 선생님의 뭐 예비박, 뭐 아니면은 이제 앙상블을 시작하기 전에 카운트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예비박들을 메트로놈의 일정한 주기처럼 생각을 하시고, 자, 각자의 템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휘와
그리고 여러 사람의 흐름, 그리고 나의 연주가 동시에 맞닿는 지점을 찾아서 함께 맞추어서 연주를 하는 것이 다른 이들과 함께 연주하는 기본이 됩니다. 이렇게 메트로놈을 활용해서 박자를 세실 때는요, 메트로놈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기를 찾아서 그 흐름에 맞추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메트로놈과 친해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아마추어 경우에 더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생각을 바꾸시면요,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나의 연주와 메트로놈이 함께 흘러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도전하고 연습해 보세요. 메트로놈은요, 언제나 한결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메트로놈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짜증내지 마세요.